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비트 단음 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음용 리듬으로만 쳤습니다. 그죠? 코드로만 리듬을 쳤는데, 자, 오늘은 자, 단음으로 리듬을 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친 게 도, 솔, 라, 도. 계속 반복이죠. 그죠? 도, 솔, 라, 도. 자, 어떤 멜로디적인 흐름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치게 되면, 그러면서도, 리드미컬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치고자 하는, 그죠? 그죠? 치고자 하는 단음을 치신 다음 치는데, 그냥 치게 되면, 그죠? 약간 좀 리듬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가락 1번으로, 그죠? 치고자 하는 위에 줄, 그리고 아래 줄을 뮤트로 시킵니다. 자, 뮤트로 시키게 되면, 자, 이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냥 다듬을 치게 되면, 이런 느낌. 조금 더 두꺼워지죠, 소리가. 그죠? 타악기적인 느낌이 들어가면서, 자,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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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첫 번째 박자는,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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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두 번째 박자도, 짜, 짜, 짜. 자, 세 번째 박자 보시게 되면, 솔라, 그죠? 브러싱 도, 솔라 브러싱 도죠, 그죠? 솔 다운 라 업, 브러싱 다운 도 업이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죠? 그다음에 브러싱 네 번째 박, 그죠? 네 번째 박은 브러싱 세 번. 다운 업 다운이죠, 그죠? 다운 업 다운 하시고 마지막에 네 번째 비트가, 그죠? 도가 됩니다. 업 하면서 도, 이게 다음 마디에, 그죠? 8분음표까지 이어지죠. 도 치신 다음에 8분음표니까 다운 업 두고 하시면 되겠네요. 하피킹,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라로 다운 다시 솔 다운 다시 라 다운, 그 다음에 도, 짜짜짜짜짜, 이렇게 되죠,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그죠? 마지막 네 번째 비트 박자 다운 업 다운 업 하면서 도, 그죠? 다운 업 다운 도, 다운 업 다운 도 하고 다운 업, 그죠? 킹 해주시고 8분음표니까요. 그 다음에 8분음표 라 솔 라가 나오죠. 라 솔 라, 그죠? 라 솔 다 다운으로 치면 되겠죠, 그죠? 다운 다운 다운, 그 다음에 도 짜잔 짜자자잔, 요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일단 치고자 하는 말고는 다른 소리를 못 나게 안 나오게끔 뮤트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뮤트는 기본적으로는 손가락, 그죠? 1번으로 자고 치고자 하는 줄, 그죠? 외지는 위에 줄을 건드려 줍니다, 그죠? 3번 줄 마찬가지죠. 손가락 3번으로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항상 잡은 위에 줄, 아래 줄을 안 나게끔, 그죠? 확실하게 뮤트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죠? 뮤트가 안 되게 되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뮤트, 예. 그죠? 자, 이 뮤트는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보시면서 손가락 위치, 그리고 손가락의 모양, 그죠?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 스스로 치면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